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짧은 영상 두 개하고 고철거에서 사라질 도심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능곡중학교의 잔디기 하차하러 왔습니다. 인조잔디 유지보수기 때문에 잔디차 한 대랑 그 다음에 톰팩 한 대라면 되면 끝이에요. 요런 거는 그냥 뒤에서 들어야 될것 같아요. 다른 데들 데가 하나도 없어요. 3단 지게차 같은 경우 발을 모으게 되면은 잘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보조 작업자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주면은 안전하답니다. 잔디차를 후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지게차 지금 다 들어갔어요. 캠의 위치를 조금 더 낮게 해봤습니다. 포크 캠의 위치로다가요. 이번엔 제가 내려가서 봐줘야 되겠네요. 이제 충분히 들수 있도록 잔디차가 후진했어요. 아, 목소리가 너무 작은가요? 좀더 크게 하겠습니다. 어디 걸리는 데 없이 지게발이 완전히 잘 올라갔죠? 미세하게 후진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울컥울컥거리거나 또는 브레이크를 잡거나 흔들림이 많으면 안 돼요. 이런 기계 같은 경우는 조심조심 운반해 주세요. 그래서 노면의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지게차 같은 경우 여기처럼 노면이 상태가 좋으면은 거의 흔들림 없이 미세하게 우리가 작업을 할수 있잖아요. 지금 거의 흔들림이 안 보이죠? 회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할 때도 정말 미세하게 회전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거 빨리빨리 지금 막 다닌다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미세하게 가갖고, 움직임 없이 흔들림 없이 이대로 하차해 주면 됩니다. 이제 톰백 한 자름 하차하면 끝이죠. 정말 간단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날 자재랑 잔디찬 하차했는데 밤새 비가 오고 낮에도 지금 비가 살짝 와갖고선 이날 작업은 못하고 하차만 해놓습니다. 여기는 인조잔디깐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이 학교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예전에 동방신기에 시아 준수가 바로 이 학교 나왔어요. 이 능곡중학교요.
그 당시에 제가 그 PC방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20몇년 됐을 거예요. 그때 우리 준수가 중학생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아, 초등학교 때부터였나? 우리 PC방에 매일 오고 그랬었는데, 저희 집 단골이었거든요. 그리고 쌍둥이 동생, 그 야구선수로 활동하던 준호도 있었고, 또그 누구더라? 그 은혁인가? 은혁이도 아마 능국중학교 나왔겠죠? 이 학교가 꽤 유명한 학교네요. 벌써 엄청 오래된 일인데, 얼마 안된일 같아요, 제 머릿속에는요. 하긴 그 당시에 우리 애들이 엄청 어렸었는데, 지금 벌써 다들 자기 일들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엔 두 번째 작업으로 능곡초등학교에 칼라 그레이팅 하차하러 왔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여기 능곡초등학교도 나왔군요. 지난번에 인조잔디 공사하던 거, 그 동영상 올린 곳이 바로 이 능곡초등학교죠. 오늘 그 마무리 작업 그레이트 하차하러 왔습니다. 벌써 작업 끝난 지는 한참 됐어요. 제가 동영상을 지금 늦게 올리는 것뿐이죠. 지금 왼쪽이 경의중앙선 철도입니다. 지금 소사선으로 연결하는 연결공사가 한창인 곳이거든요. 그 오른쪽은 아파트촌이고. 이곳은 뭐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거예요. 요 길은 요 그대로요. 이따 세 번째 영상에 보시면은 능곡의 그 도심지가 약간 나옵니다. 그곳이 이제 앞으로 철거를 할 곳이에요. 그한 10년 후는, 아니 그 전에 5년 후라도 그 똑같은 풍경을 볼수 없겠죠. 지금 요 앞에 요 단독주택은, 여기가 지금 능곡초등학교 정문입니다. 특이하죠? 바로 정문 옆에 집이 하나 붙어 있어요. 꽤 오래된 집이거든요, 이 집도. 아, 근데 지금 일찍 와서 그런지 문이 잠겨 있네요. 이제 문이 열렸고 하차 준비합니다. 이거 칼라 그레이팅 세 번만 뜨면 되겠네요. 이날이 아마 휴일이었던 것 같아요. 토요일이었던가? 아주 한가하지요. 그리고 아침 일찍이기 때문에 거의 사람도 없고 학생도 없어요. 인조잔디 구장과 잘 어울리는 칼라 그레이팅 색상이네요. 벌써 잔디를 다 깔아 놓으니까 아주 풍경이 엄청 이뻐요. 잔디 색깔이 되게 이쁘네요. 잠깐 뉴질랜드 가면은 모든 학교가 다 이렇게 잔디로 깔려 있어요. 근데 거기는 인조 잔디가 아니고 천연 잔디이죠. 밟아도 밟아도 잔디가 너무너무 잘 자라나는 뉴질랜드가 이럴 땐 조금 부럽습니다. 천연 잔디와 인조 잔디. 역시 천연 잔디가 좋겠죠? 근데 인조 잔디도 그렇지만 천연 잔디는 관리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기는 잔디가 너무 잘 자라갖고 이게 잔디 깎으려면은 그게 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잔디 깎는 차도 있고, 잔디 깎는 기계도 있고, 아주 그런 장비는 잘 발달이 돼 있어요. 근데 아마 그냥 개인이 혼자서 이거 깎는다면은 이쪽 한줄 깎고 쭉 나가다 보면 벌써 또 자라갖고 1년 내내 잔디만 깎아야 되겠죠? 대부분 그런 곳은 용역이 있어갖고선 그 잔디만 깎는 회사가 있어요. 차를 갖고 다니면서 순식간에 깎아버리죠. 정말 잔디 너무너무 잘 자라요, 거기는. 집 마당도 한 1, 2주 안 돌아보면은 벌써
벌써 어느새 잔디가 자라 있어갖고 안 깎아놓으면 신고 들어옵니다. 잔디 안 깎으면은. 그에 비해서 인조 잔디는 그나마 관리하기 편리할 것 같아요. 처음 설치할 때만 돈이 들어서 그렇지, 뭐 따로 잔디 깎을 일이 없잖아요. 챕터 1의 그 능곡중학교 유지보수하는 것처럼, 뭐,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뭐 유지만 보수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인조 잔디가 좋긴 좋네요. 이 녹색이라는 색깔은 참 눈에 피로함을 없애주고 눈에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요. 이제 곧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은 온 사방이 또 우리가 이렇게 녹색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뉴질랜드는 겨울에도 그 제가 있던 곳이 이제 오클랜드인데 그곳은 1년 내내 눈도 보기 힘들고 영하로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1년 내내 잔디가 있어요. 항상 녹색이죠. 도시가 녹색이에요. 도시 자체가. 물론 뉴질랜드 전체가 그런 건 아닙니다. 뉴질랜드에는 만년설도 있는 곳이에요. 그레이팅 한파레트는 있죠. 건너편에다 갖다 하차해 놓습니다. 이렇게 추운 나라에다가 인조 잔디로다가 그 골프장을 만들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겠죠? 러시아에서도 아주 추운 지역에다가 그쪽 땅값 쌀거 아닙니까? 땅을 엄청나게 사서 거기 전체 인조 잔디를 까는 거죠. 야, 이거 대규모 사업 아닙니까? 추워서 근데 골프 칠수 있을까요? 하긴 뭐그 나라 불공국 형님들은 한겨울에도 북극곰 수영대 그래갖고 막 추운 바다에 들어가 그러잖아요. 가능할 것 같아요. 러시아의 인조 잔디 골프장 사업 한번 진출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이제 작업 두개 끝났고 이제 사무실을 가는 도중에 있는 능곡 거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동영상은 이제 한 10년 후에는 다시는 못볼 그런 거리를 촬영한 거죠. 벌써 한 10년 된것 같은데 능곡이 재개발 구역으로도 1구역부터 7구역인가까지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때부터 계획이 잡혔던 건데 뭐 무슨 일인지 몰라서 여태까지 그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최근래에 이곳에 이제 철거가 시작이 됐어요. 언젠가는 물론 이것도 다 바뀌겠죠. 그러나 지금 처음 시도되는 곳이 요거 전면부에 있죠. 저희 큰 건물이나 아파트 빼놓고는 지금 다 철거 예정이라고 돼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사를 나가 있습니다. 지금 일부 지역은 벌써 철거가 시작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도 지금 철거한다고 철거라고 빨간 스프레이 붙어 있어요. 아직까지 원만하게 해결 안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런 양쪽에 연립주택 같은 거다 철거되고 앞으로 이곳은 도로도 넓어지고 또 커다란 아파트들이 쭉쭉 늘어서겠죠. 현재는 왕복 2차선 도로인데 앞으로는 최하 왕복 4차선 도로가 될것 같아요. 그 전방에 지하차도가 있는데 현재 두개 차선만 쓰고 있는데 그게 양쪽에 또 지하차도가 지금 다 완공이 돼 있는데 개통만 안한 상태예요. 지금 오른쪽에 가림막 쳐져 있고 철거 다 됐지 않습니까? 현재도 열심히 철거 중이에요. 오늘 영상 이 부분은 한몇년 후에 보면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이런 풍경은 다시는 볼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이 원래 철길 건널목이었습니다. 이것도 영상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진은 제가 남아 있는데 영상은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기 아파트 보이고 이제 이런 땅이나 이런 뒤쪽에 보면은 지금 햇빛에 가려져 있는데 이곳이 지금 한참 철거 중인 곳이에요. 지금 이제 보이는 앞에 이 부분도 다 철거가 이루어질 거죠. 전부 철거가 되면은 또 모양이 확 바뀌고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이 지하차도 위에요. 현재 개통되지 않은 지하차도죠. 이곳이 철거가 이루어지고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 지하차도도 개통이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는 다 완공돼 있어요. 지금 여기 좌우로 다 철거될 곳이거든요. 이 모습은 다시는 볼수 없는 겁니다. 현재 이 길이 예전에 일산 들어가는 그 유일한 통로였어요. 요 길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통행도 많지 않고, 차량 통행은 아직까지 많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래서 그렇지, 주말이고 휴일이라서 그렇지, 원래 여기 차량 통행 되게 많아요. 그러나 지금 사람 통행은 별로 없죠? 지금 그냥 을씨년스러운 유령의 도시 같아요. 이제 길고 긴이 터널을 빠져나가면은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짠 하고 시간과 공간의 벽을 넘어서 가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